자, 큐! 자, 요즘에 핫하죠? 카카오톡이 아닙니다. 잠깐만, 카카오... 아니, 누르면 카카오톡 뭐 나오나? 까톡 그 카카오톡이 아니라 하모니 시리즈 중에서 이제 카카오 시리즈라고 하죠. 맥켈란 카카오라고 하고요. 지금 두 번째가 아라비카가 나왔죠.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발매가는 한 2, 30만 원 정도인데 리셀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식 판매되는 게 한 50만 원 이상의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도 한 70만 원, 80만 원 합니다. 해외 거래도 한 한국은 70만 원. 개인 거래가 안 되니까. 네, 한국은 개인 거래가 안 리셀이 되니까. 리셀이 안 되니까. 리셀이 안 되니까. 근데 해외 가격만 해도 7, 80만 원. 그리고 한국에서 정식 판매, 어떤 신세계나 이런 백화점에서 판매된 가격이 5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안 먹어봐도 이게 맛을 어느 정도 알 예상은 되는데 제가 항상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죠. 맥켈란이 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맥켈란이 변한 거 아니에요 사실? 맥켈란이 변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란 말이야, 초심을. 아니 카카오톡 너 왜 그래? 어? 카카오톡에 구독자들이 많아서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가 많아서 초심을 잃은 거 아니야? 아이, 아 농담이고요. 나한테 소리 하지 마세요. 보시면은 이 배떼지에는 약간 그 나루토 만화 아세요? 나루토 만화 보시면 그 배, 나루토 배에 그려진 그런 나선환 같은 그런 문양이 이렇게 이게 저거예요. 강이라고 나왔는데. 아 그래요? 아니다. 강이 아니라 아니, 이건 아니다.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 카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제대로 해보려고. 먹어봅시다 빠르게. 먹어볼까요? 우리는 빠르게 먹어봐야죠. 자,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따지지 마시라고 저희가 따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그거예요. 네,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따지 마세요. 자, 이게 자 오픈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게 재활용 케이스로 뭐 재활용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케이스로 무슨 재질로 했대요. 그래서 이거 오픈할 때 이거를 몇 번만 움직여버리면 이게 우리는 뭐 대머리 저 대머리 좀 보여주세요. 뒤에 있어요 뒤에. 네,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 대머리가 되는데 박사장님 것만 대머리가 되는 게 네, 아니라 네. 자 볼게요. 대머리가 자, 많아요. 자 이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대머리가 됩니다. 대머리가 됩니다. 몇 맞아요. 번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네. 이 대머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대머리 된 게 꽤 많아요. 제가 지금 아는 것만 하더라도 꽤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 대머리 되는 거 네. 네. 저는 그래도 뚝다 할 거니까 이 케이스는 우리 대머리 박사장님을 대신해서 이제 드리려고. 아, 마스터가 케이스 저 주신대요. 케이스 이 대머리가 아까워서 제가 이거를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아 임진. 이거 한 8번, 7번 왔다 갔다 하면 대머리 됩니다. 대머리.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꺼낼게요. 그리고 이거 꺼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거 아는데 꺼낼 때 이게 뻑뻑해 원래. 정말 뻑뻑한 게 원래. 와 이거 막 이거 안 나오거든. 이거 이까 이거 푹 당기잖아요. 아, 그럼 이거 다 또 떨어져. 또 대머리 돼요. 어, 또 대머리 돼. 대머리가. 그래서 이거를 또 되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서 할게요. 아, 이거를 이게 안 빠져. 이게 딱 잡고 와 이 억지로 흔들면서 싹 빼야 돼. 조심히 빼셔야 돼. 진짜 조심히 빼야 돼. 근데 사실 이게 딱 이 비주얼로만 봤을 때는 맞어. 비주얼로 봤을 때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라벨을 보세요. 나 솔직히 별로 난 모르겠어. 이거 좀 난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은 솔직히 말하지만 아니에요. 약간 살구색 뭐라고 해야 살구색이라고 해야 돼?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약간 주황색 계열인데 주황색 계열이요? 어, 근데 이걸 전문 용어가 있거든. 이 색깔을 얘기하는 게 또 있어. 정확하게 사실은 이걸 이 영어로 돼 있는 이 팔레트를 다 읽어줘야 돼. 근데 어떡하냐 내가 아 읽지 마. 영어를 못 읽는다. 그게 아니라 선입견 생겨. 선입견. 그냥 맛으로 평가하자고 맛으로. 여기가 시원하게 따져. 아 시원하게 따. 아이고 말하지 뭐. 뭘. 자 땁니다. 제 거 아니니까 막 따도 돼요. 와, 와 너무하시네. 왜? 아 죄송해요. 저 스프링 아 예. 내 스프링 메이커 18. 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소리는 좋다. 소리는 땄다. 소리는 야무지입니다. 향 어떻습니까? 지금 맥켈란 냄새 살짝 나는데? 맥켈란 냄새 난다. 먹어봐야지. 먹어봅시다 빨리. 먹어보자. 빨리 먹읍시다. 말이 길어. 말이 많아. 천하의 맥켈란이 말이 많아. 딱 마셔보면 알지 뭐 어떤지는. 자 여러분들
맥켈란 리치 카카오입니다. 맥켈란 리치 카카오. 앞으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그냥 오르기 전에 빨리 따서 먹겠습니다. 오르면 또 아깝잖아요. 콜리오 지금 얼마 될게? 몰라. 열받는다. 아, 의미 없잖아. 열받는다 진짜. 의미 없잖아. 아우 향은 매운데? 그렇죠? 알코올 향 있는데? 맛은 있네. 아 맥켈란 냄새야. 아니 생각 아니 맛있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맥켈란 냄새야.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도매 느낌?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클래식컷 이런 것보다 훨씬 좋아. 일단은 워낙 아, 드라이하지? 워낙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카란 건 나 완전 막 쉣은 아닌데 나는 솔직히 막 클래식컷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되게 실망할 줄 알았거든. 근데 피니쉬가 너무 약하다. 아니, 피니쉬가 메가리가 없어. 그냥 맥켈란 맛인데? 응. 그냥 맥켈란 맛인데? 그냥 맥맛이야.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바로 먹자. 우리 이니그마랑 바로 비교해보자. 아 이니그마나? 어 아니 그러니까 바로 먹어보자고. 이니그마 있어? 바로 뒤. 뭐지 뭐. 그러면은 바로 딱 느낌이 올 것 같아. 업앤다운 하면은 이니그마랑 같이. 나 스템 있는 걸로 먹어도 돼? 아 그럼요. 저는 솔직히 이것보다 더 맛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나는 이제 이니그마인데 눈 감고도 맞춘 거야. 이니그마. 이니그마 훨씬 낫다 씨. 내가 그랬잖아 이니그마. 먹어봐. 먹어봐. 아 맥켈란 맛은 아니 먹어봐. 아니 먹어봐. 아니 먹어봐. 아 내가 아 나 왜 이게 왜 맛있는지 알았어. 내가 맥켈란을 너무 오랜만에 먹었어. 너무 오랜만에 맥맛을 먹어야 돼. 이니그마랑 딱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쉣인지가 느껴지네. 여러분들 이니그마 사놓으십시오. 이니그마 이게 좀 힘이 많이 빠진 이니그마인데도 아 그래도 이게 진해. 어 훨씬 진하잖아. 그러니까 훨씬 맥켈란스럽잖아. 이 성이네. 무조건 성이네. 어, 오늘 이니그마 승입니다. 이니그마 승. 이거 맥12 고양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진짜 잠깐만. 아니 맥12 고양까지만 비교해보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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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맥12 있고요. 아니야 맥18까지도 비교할까? 아니야 12.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18년 그거 현행하고 비슷하다고 그걸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 응.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우 마스터 응? 이니그마 먹고 카카오 먹으니까 엄청 튄다. 아우 여러분들 정정하겠습니다. 별로예요. 여러분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아 정정할게요. 아 12 고양이랑 같이 먹어보자. 자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먹어봐. 야이씨 이게 제일 맛있다. 나는 진하긴 이니그마가 나왔는데 나는 맥12 맥이 더 맛있어. 아니 근데 향은 괜찮았어. 12 고양 일단 12 고양이 카카오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성! 12 성! 12 구형 성! 12 구형 승. 압도적인 승. 엄청 튀지 않아요? 드라이. 너무 아, 드라이하기도 드라이하고. 아 우리 이거 좀 디테일하게. 맥켈란이 좀 구수한 게 있거든? 지금 우리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이니그마가 전형적인 좀 구수한 맥켈란에 약간 요즘 나오는 맥켈란 약간 스탠다드 형의 기준을 하고 가정을 한다면 12도 살짝 드라이한데 12 구형도 드라이하긴 한데 좀 그 체리 그 좀 찐득한 맛은 좀 있어요. 체리 특집 맥켈란 특유의 그 찐득한 맛이 있는데 얘는 여튼 찐득한 맛이 없고 덥고 드라이하고 써 쓴맛이 좀 있어요. 나 이거 블라인드 하면 그 신형 12라고 할 것 같아. 12 신형 갖고 와봐. 12 신형까지만 마셔봅시다 우리. 이게 끝맛이 얘네들은 다크 초콜릿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다크 초콜릿이 아니야. 아니야 통 그, 이거 그거 그, 유, 이거 아메리카노 그 쓴 그 어, 맛이야. 그 맛이야. 그지. 그 텁텁름 텁텁름하면서 씁쓸름한 맛. 아 나 이거 도대체 어떤 걸 어디서 하는 맛인지 생각났다. 뭐 고인 저숙성 글렌고인 요즘 나오는 거 맞아, 20일 맞아. 20일 먹었을 때 나는 맛. 고인 20일. 고인 20일 신형 17 신형 17하고 20일 났을 때 먹었을 때 나는 맛. 이거 카카오.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우리 그냥 이거 고기 먹을 때 때려 먹자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 카카오는 그냥 때려 마시는 걸로. 이거 많이 먹지 말고 신형 12랑 또 비교해봐야지. 그지?
맞아. 아니 근데 마스터 응? 얘네를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아까보다 더 튀어. 왜? 아니 지금 풀려서 그래. 풀려서 더 튀는 건가 맛이? 아니 완전히 풀린 건 아닌데 오픈했잖아요. 이게 계속 변할 거야 맛이. 어우. 이게 맛이 계속 변해요. 이거 한 이 정도 올라와야지 또. 내가 아까 얘기했던 클래식컷이나 이런 것보다 맛 없진 않다라고 했는데 클래식컷이나 이런 데서 느꼈던 그 맛없는 맛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맥켈란이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 외면하는 순간이 오긴 할 거야. 얘네들이 이 작품 이딴 식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키읍디어 10만도 가고 클림 감사합니다. 나 수준이 딱 이 수준인데 12 신형 수준인데 카카오가 카카오가 지금 자, 오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에어림 해봐야 또 알겠지 카카오.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12 신형보단 맛있다 그래도. 아니 그래도 12 신형보단 맛있어. 12 신형보다 맛없다고 하는 걸 넘어야 돼. 그래도 좀 더 뭔가 맛이 있잖아.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들어있잖아. 근데 아니야 이게 글렌고인 먹는 거 같아 지금. 향만 맥켈란인데 맛은 글렌고인 그 오피셜 그 저숙성 그 15 이런 거 먹는 거. 내가 싫어하는 맛이야 이거. 나도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야. 쉐리에서 싫어하는 맛이야. 나도 별로 안 좋아. 이 새끼들 가만히 보니까 마케팅 존나 잘했네. 이렇게 맛없는 것들을 카카오라고 포장했는 거다. 드라이어 카카오의 쓴맛. 그 쓴맛 닭 쓴맛이 이게 카카오. 그 97% 막 그 닭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 아, 사기셨네. 그런 씁쓸한 맛을 카카오로 하는 카카오닙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닙스 있죠 여러분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카카오닙스 많이 먹었는데 그 카카오닙스 그 씁쓸한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라고 지은 거 같은데 그냥 맛대가리가 없네. 아니 맥켈란 에이라는 거 그거 에이라라고 하는 거 내가 옛날에 별명인데 에라이 이랬는데 맥켈란 에라이 하면서 에이라고 왜냐 내가 그 대만에서 몇번 먹었거든. 블랙으로 생기는 거 정말 맛없는 거. 예 카카오 그거 여러분들 카카오닙스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끝맛이 카카오닙스 먹었을 때 그 끝맛이 나기 때문에 야 참 마케팅 잘한다 이걸 또 카카오라고 하는 거. 이제 아라비 내가 봤을 때 명품에서 이때까지 명품에 마케팅하는 애들 다 없어졌지 싶다. 맥켈란에서 다 땡거는 같아. 돈 더 주고 그리고 이런 거 만들었네 이제 술 안 만들고. 아 아무튼 여러분들 가격은 오를 거예요 분명히. 가격은 오를 거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맛은 그닥이다. 맛은 영 아닙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닌데 여기서 이게 이니그마가 최고다. 이니그마 사십시오 여러분들. 이니그마 사놓으세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아! 단! 지금 이니그마는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 맞아, 맛이 변했을 거야. 맛이 변했을 지금 나오는 이니그마는 변했을 거예요. 또 맛이 이 지금 우리가 아는 왜냐 내가 이니그마도 몇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초기에 나는 이니미가 이, 아, 이 이니그마가 훨씬 더 진해. 어 그래. 맥켈란 18년 2016년 2017보다 훨씬 맛있었어 이니그마가. 그 맥켈란 18년 빈티지 있잖아요. 2016인가? 그보다 훨씬 맛있었어 이니그마가. 근데 나름 괜찮다 먹다 보니까 카카오가 나 먹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긴 합니다. 근데 제 입에는 너무 드라이합니다. 맥켈란 중에서 꽤 드라이야. 그러니까 맥켈란 수많은 요 네 가지를 있고 미노 마스터가 먹었던 맥켈란 중에서 꽤 구수한 맛보다는 굉장히 드라이한 맛에 속하고요. 밸런스는 처음에는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지금 밸런스는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밸런스는 좋아요. 진짜 정말 리뷰를 한다면 좀 꽤 드라이합니다. 그 입에 이 혀가 어떻게 드라이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쉐리케스 그러면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혀가 이렇게 마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입안이 전체 마르는 느낌이에요. 첫 맛은 좀 단맛이 나는데 중간 뒤에 기다렸다가 피니시까지 좀 그 입안에 있는 것들 좀 이렇게 말려요. 드라이하게 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발란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드라이하고 좀 쓴 거 좋아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 좋아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 이걸 리뷰를 참 드라이하고 첫맛보다는 첫맛에 뽕 따 있었을 때 느꼈을 때 뭔가 내가 지금 스파이시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스파이시가 아니라 드라이한 느낌을 일반 사람은 이거를 드라이한 느낌을 스파이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제 혀에는 제가 지금 요 혀 끝에 딱 이렇게 쪼개져 나오는 맛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 맛에 부즈가 느껴지면서 알코올이 먼저 혀 끝에 감싸고요 면적 때리고 두 번째부터는 쪼개서 들어오는데 드라이한 맛이 제일 많이 남아요. 모든 파레토와 모든 것들 넣으면서 그리고 이거를 쓴맛이라고 해야 될지 드라이해야 될지 그거는
맥켈란 마케팅 헤더들이 이제 그거를 카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50도 60도 됐으면 굉장히 큰일 날 뻔했어요. 일본은 도수를 44도로 만든 거죠. 굉장히 드라이해요. 카카오 닙스 먹었을 때 그 끝에서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매력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되게 애매한 게 그 한 100% 중에서 한 80% 이상이 드라이한 것밖에 안 느껴져요. 사실 뭐 다른 맥켈란 향에서 먼저 치고 올라오는 맥켈란 향은 느껴지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맥켈란 특유의 맛들이 조금 안 나요. 예를 들면 진짜 맛있는 위스키는 처음에 딱 좋고 중간에서 딱 바디감 느껴지고 끝으로 피니쉬 길게 빼잖아요. 근데 얘는 마스터 말대로 처음에 맥켈란 맛 살짝 날려고 하다가 드라이한 맛 딱 나면서 그 쓴맛이 끝까지 그냥 쭉 가요. 쭉 가요. 그리고 피니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기분 좋게 빠지는 그런 피니쉬가 아니라 그냥 씁쓸함만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드라이하다는 게 얘기한 게 텁텁한 거랑 달라요. 입안에 침이란 이런 것들을 다 말리는 느낌. 말리는 느낌. 말리는 느낌. 그러니까 말린다는 게 뭐냐면 드라이하는 거. 말 그대로 드라이. 건조한 느낌. 건조하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 드라이 소리 입안에 있는 것들을 촉촉하게 감싸주는 이렇게 뭔가 과즙이나 이렇게 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드라이 말리는 느낌이에요. 벌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러면 칵 그러니까 칵칵한 거 칵칵 끓이는 느낌 있잖아. 와인의 드라이한 느낌과 같은 느낌. 맞아요. 그거랑은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마무리. 맥켈란이 더 이상 술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를 오늘은 아예 제 뒤통수에 빡 때리면서 야 나 술 만드는 회사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더 따위 다른 종류의 술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회사야 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게 시발점 이 시리즈의 시발점이 카카오 리치 카카오. 누르고 싶다 누르면 카톡 카톡 카톡.